이어폰이 가져온 건. 행운이 아니라 불행이었다. 야! 너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? 너 혹시 뭐 들었어? 들었냐고! 뭘? 아니야, 됐어. 아, 이거 습관처럼 주머니에 넣었네. 이건 버려야겠다. 내가 저 휴지통에 이거 넣을 수 있을 것 같아? 너무 먼데? 그럼 이거 넣으면 소원 들어주기. 콜? 소원? 응. 못 넣어도 들어줄게. 에이, 그러면 너무 시시하잖아. 암튼 소원 들어주기. 콜? 성공했다. 소원 들어주기다. 나랑 사귀자. 어? 내 여친이라고. 아, 지금 말하지 말고 내일 수업 끝나고 얘기해줘. 내일 또 여기서 만나자. 편의점 다녀올게요. 야, 최연서. 너나 안 보여? 왜? 너 정말 정신미랑 사귀려고? 어. 너 지난주만 해도 나 좋다고 했잖아. 이놈의 인기. 어제도 고백받았는데 오늘은 또 누구한테 고백받으려나? 어제도 고백받았다고? 누구한테? 그래서? 그래서라니? 나한테 고백해놓고 내가 너 좋다고 했을 때 대답 안 한 건 너야. 그거 거절 아니야? 그래도 이건 아니지. 뭐가 아닌데? 내 마음 얻으려고 내 친구 이용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? 최다솜, 너 상상력 쩐다. 난 너랑 상관없이 정신미가 좋아진 것뿐이야. 너 설마 나 좋아해? 그래, 진심이야. 나 너 좋아해. 나랑 사귀자. 최다솜, 나 방금 네 친구한테 고백했어. 그런데도 정신미한테서 날 뺏고 싶어? 어, 뺏고 싶어. 그러니까 이제 네가 선택해. 나야 정신미야? 미안, 난 정신미가 좋아. 잘 가. 야, 최연서! 오, 소녀! 안녕? 아저씨, 선물이야. 역시 내가 사람을 잘 봐. 은혜를 안 해, 알아. 땡큐! 아, 죄송해요. 제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너무 늦게 왔어요. 하... 네 모습을 보니 예전에 너와 비슷하게 은혜를 갚았던 소녀가 떠오르네.
그 소녀는 언니들한테 미움받고 구박받는 애였는데 언니들 때문에 남친 생파 못 갔다고 막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지. 그래서 내가 조금 도와줬거든? 그 후로 남친 생파 가서 막 쉐킷쉐킷 하고 잘 놀다 왔더라고. 그래서 나중에 고맙다고 나한테 애플파이를 구워온 거야. 아, 애플파이. 겉바속 촉. 어우. 진짜요? 그럼 그 소녀분이랑 남친분은 잘 됐어요? 당연하지. 둘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. 와, 아저씨 진짜 되게 좋으신 분이네요. 저도 아저씨 덕분에 제 짝사랑이 이뤄질 것 같은데. 아 맞다 소녀, 지난번 꿈 후속편은 없어? 네? 한 사람 속마음만 안 들린다며 그 후로 또 꿈 안 꿨어? 그 친구가 워낙 말이 없어서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. 꿈이라며? 근데 왜 옆에 있는 친구 얘기하는 것 같지? 아 아니에요, 꿈 얘기예요 꿈. 아저씨 이거 갖다 놓으실 거죠? 제가 가져갈게요. 아저씨 아직 여기 청소하셔야 되잖아요. 안녕히 계세요. 그래. 고마워. 너 아직도 가방 다 안 쌌어? 아까 은수 머리핀 없어졌대. 우리 반에 한 달에 한 번씩 도둑들잖아. 그래서 혹시 내 물건도 없어졌나 찾아보는 거야. 너도 봐봐. 어? 아, 난 다 있는데? 우리 빨리 나가자. 근데 얘는 언제 간 거야? 안석이랑 데이트하나 보지. 아, 맞다. 오늘 정심이가 안석이 고백이 받아주는 날이지? 우리 현장 실시간으로 보러 가자. 정심이와 안석이의 1위를 축하해줘야지. 우리는 친구니까. 야, 됐거든? 그걸 왜 봐? 뭘 그렇게 화를 내냐? 누가 보면 질투하는 줄 알겠네. 질투는 무슨 질투? 남 데이트에 끼는 게 예의가 아니니까 그렇지. 하긴, 그건 그래. 나는 울적한 마음을 달래러 핫도그나 먹으러 가야겠다. 됐어, 빨리 나오기나 해. 내가 왜 이런 곳에 갇히게 됐는지. 난 말이야,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는 것보다 기쁜 일이 생기면 더 좋아해주고 축하해주는 게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거든. 근데 걘 날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나 봐. 걔한테 난 그냥 부족하고 답답하고 그런 애였나 봐.
난 그게 너무 슬퍼. 차라리 너처럼 친구들이랑 담쌓고 살았으면 이런 상처받을 일도 없겠지. 오늘 구해줘서 고마워. 나 먼저 갈게. 근데 레오나, 너 내가 창고에 갇힌 지 어떻게 알았어? 레오나! 아토! 정심아, 너 안석이랑 어떻게 됐어? 안석이! 진짜 짜증나. 내가 정심이까지 가두면서 여기 왔는데. 안 돼. 절대 뺏길 수 없어. 아, 최다솜 진짜 피곤하네. 내가 사귀자고 할 땐 튕기더니 이제 와서 좋다고? 진짜 웃기네. 근데 너나 이정심이나 난 니들 진심으로 좋아한 거 아니야. 난 그냥 인기 있는 애랑 같이 다니고 싶은 것뿐이야. 그래야 내가 더 돋보일 테니까. 이젠 아무도 믿을 수 없어. 미안해 안석아. 나 기다릴까 봐 이렇게 뛰어온 거야?